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의 심충석. 예, 8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 어떠세요? 지금은 제2의 반민특위, 지휘관 조국을 치려는 신친일파들과의 싸움. 제가 이 제목이 왜 오늘 떠올랐냐면요, 제가 평소부터 가장 아쉬워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상덕이라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김상덕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누구였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독립운동을 한 거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바로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분이에요.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이 김상덕님,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오늘 역사적 얘기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00년 전 그 친일파들이 그 해방 직후 100년 전 74년 전 친일파들이 그때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지금 과정이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총력전이다. 총력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딸 부정 입학 고발, 윤석열 즉각 수사하라. 이거 네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딴 사람이면 그래도 그냥, 근데 나경원이가 조국 딸 부정 입학 고발 즉각 수사하라.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나경원 너니 일단 거기 패스트트랙 거기 경찰 출석이나 좀 하고, 네 딸 부정입학 그거 뉴스타파 다 무죄 받았잖아. 그거 왜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지? 어? 어.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배워야 할 게 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뻔뻔함이야. 민주진영은 늘 깨끗하고 민주진영은 늘 양심적이고 민주진영은 조금만 조금만 옥에 티아라만 있어도 모든 걸 자기가 감수하고 물러나고. 안 그래요? 이 인간들은 낯짝이 무슨 콘크리트를 쳤는지 아무리 지 딸이 부정입학이 온 세상에 알려줘도 딱 뻔뻔하게 또 정치하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고 수사해달라. 얘네들이 버릇입니다. 니들이 언제 항상 하던 버릇, 검찰한테 뭐뭐 해달라. 하명수사의 어떤 길들여져 있는 인간들. 예, 제가 나경원부터 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2016년 3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은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통과해 2012년 현대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모두 21명이 장애인 학생이 응시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3등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21명이 응시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바로 학생부 성적이 21등 꼴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비율이 그 학생부 성적 40, 면접이 60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부 성적은 꼴등이었는데 어떻게 3등으로 합격했냐 그러면, 면접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3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면접관들이 마치 짠 듯이 모든 면접관들이 나경원 딸에게 98점을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이었어요. 학부 성적은 꼴등이었는데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면접 시험의 성적이 98점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70점대였는데. 그래서 그 나경원 그 이후에 뭐 뉴스타파 기자를 뭐 고소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성신여대가 어떻게, 그러면 나경원 의원 딸이 어떤 그 없던 입시 전형에 나경원 의원 딸만 입시 전형으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입시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런 입시 제도에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때 맞춤형
한 학기만, 그한 해만 그 입시 전형이 생겼던 거예요. 장애인, 그 나경원, 생겼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조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에 초청 강연을 갑니다. 2011년도. 잘 봐요. 2011년도 5월에, 무슨 정권이었어요? 이명박 정권 때, 나경원이가 친이계였잖아요. 나경원이가 2011년 5월에 성신여대에 강연을 가요. 강연을 가서 당연히 특강을 한 다음에, 성신여대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당시에 성신여대 총장이 여자 이름 까먹었다. 그 여자가 엄청난 성신여대 뭐 비리 때문에 말이 많던 사람이에요. 특강을 가서 성신여대 총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 성신여대 같은 큰 대학에는 왜 이런 장애인 전형 같은 입시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 했더니 장애인 전형이 없었는데 2012년에 생긴 거야. 특강 갔다가 총장 만나갖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큰 대학이 이런 입시 전형도 없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과가 생기네? 너무나 우연이네? 이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입시가 없었는데, 뽑고 나서 2013년부터는 또 없어졌네? 이거를, 예?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4월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히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 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자체 감사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적과가 신설되는데 저거는 아주 그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급하게 나경원 의원 딸을 위해서 급조된 거고 면접 시험 역시 불공정했다고 성신여대에서 자체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 저는 자유한국당 내가 조국을 감싸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진짜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예, 제가 이 5분짜리 수많은 나경원 의원 딸의 입시 전형에 비리가 있지만 5분으로 함축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어디 대학을 나와서 뭐 판사 생활을 몇년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신 아무 계시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 나경원이다. 자기가 어느 학교가 다니고 있다를 밝혀도 그건 부정행위거든요. 근데 하물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한 시간에 이거는 마치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니까 나 부처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을 뭐 글이나 아니면은 무슨 면접시에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격처리하고 학생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영상에 미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MR의 파일 형태가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 보통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그건 학생 책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면 그냥 혼자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만약에 힘들면 그냥 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심사위원장인 이병우 교수가 고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탈락 처리돼야 제가 보기엔 정상인데 좀 감싸줬던 것 같아요. 이번 교수님께서 직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카세트테이블 25분만인가 찾아냈고 그걸 가지고 연주를 했죠. 이건 완전히 시험이 좀 파행이 되고 있고 공정성이 깨졌다 이건. 채점 결과를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서 또 위원장님이 약간 이렇게 여론을 리드하는 듯한 발언으로 뭐이 친구 잘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친구 말하는 거지? 아 나경원 씨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저 친구를 뽑고 싶어 하시는구나. 심사위원장 이병우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한 다음 해에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라고 면접 때 얘기를 하면 그건 결격 사유가 돼요? 대답하실 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취재진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이 교수를 오히려 학교 직원들이 제지합니다.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바로 그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후 나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고 선거 3일 전 딸이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실용음악과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심하진 성신여대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뉴스타파 황희순 기자인데요. 그 저번에 그 계속 저희들이 질문지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나경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규정 혹시 바꾸셨나요? 네? 장애인 특별전형을 2011년도에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네? 질의서를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답변을 그냥 안 드리는 걸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냥요. 나경원의 딸이 아니었으면은 받을 수 없는 특혜다라고 나갈 건데 이거를 발로공부도 차원에서 분명히 입장을 우리가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겠네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다섯 명은 총장을 직무정지까지 시킬 수 있지만도 해임은 못 시켜요. 예.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려면 여섯 명이 돼야 되는데 그 여섯 명이 안 되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모 씨가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 씨와 장 씨 모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인 동시에 서울대법대 후배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사진 일부가 신 총장 편에 서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경영학과 정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습니다. 총장이 상당히 좀 배려를 하고 힘을 쏟아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게 정말 함축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은 올릴 겁니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게 진행 좀 할게요. 예, 황교안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의 비리와 위선 앞에 침묵하지 말라. 조국의 비리와 위선 앞에 침묵하지 말라. 이거 황교안이가 할 소리가 아니죠. 너도 법무부 장관 했잖아. 야, 넌 단마진으로 군지에 면제받고 조국 민정수석한테 지금 황교안이는 직접적으로 개인 너 잠깐 변호사 생활할 때 18억인가 17억 해먹었잖아. 어? 지금 조국 민정수석 니들 너는 네 인생도 똑바로 못 산 사람이 어디서 조국을 깔 자격이 있어? 어? 너는 국정농단에 황교안이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야. 탄핵 총리 황교안이야. 어? 너는 네 자체가 비리 덩어리인데 어디서 조국을 자기가 네가 비판을 하냐고. 어? 황풍권 정신 차려. 그 다음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 판단력 국민 평균에 못 미쳐. 넌 그래서 평균에 참 잘 미치고 있다. 너 장애투쟁한다는 거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는데 국민의 60%가 장애투쟁에 비공감이래. 넌 도대체 어느 국민이 네 국민이니? 황교안 씨, 문재인 대통령 판단이 국민에게 못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황교안 씨 장애투쟁한다는 거 국민 60%가 공감을 못한대. 너는 도대체 어디에 그 평균을 잡는 거야?
태극기 모독 부대에 박수나 받고 어 박사모들 박수 받으면 그게 마치 그게 온 국민의 여론 같이 보이는 거지. 어 황교안 너도 그 입 다물라. 어 공감한다는 층이 33.2%야. 창피한 줄 알아. 황교안이가 있을 자리는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아니고 장애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너는 법의 심판을 받고 박근혜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했던 범죄자야.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고 그런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적폐 중에 적폐인 황교안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제2의 반민특위 주의관 조국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으로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제2의 적폐청산, 바로 제2의 반민특위를 앞두고 있는 저 자유한국당 깨끗해지는 사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들, 이 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들, 바로 신친일파들과의 바로 반민특위 주의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싸움이다. 그래서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조국을 지켜야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 조국이 좌초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가고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사수는 우리 국민들의 사명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의사협회 조국 딸 논문 지도한 의대 교수 윤리위에 회부한다? 야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이 너 박사모잖아. 의사협회도 얼마나 썩어 빠졌으면 박사모가 응? 의사협회 회장을 하고 있냐. 최대집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의사협회 회장이라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회부해. 너부터 이 새끼야 응? 의사협회에서 물러나. 무슨 네가 박사모 출신이 무슨 응?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응? 의사협회 회장이 박사모예요. 아이고 뭐 고대 촛불 든다고? 고파스? 얼마 전에 신재민이가 글 올렸던 데가 고파스입니다. 어? 고대에서도 극우들만 모여있다고 하는 그 고파스? 촛불 든다고? 아이고 조국 집회 조국 그 맞불 집회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맞불 집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야, 지금까지 나경원 황교안 염치 없는 인간들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봤습니다.